15.2 섹션입니다. 오너십 앤 무브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너십 앤 무브 쪽에서 보시면은 이런 오너십과 무브가 어떤 의미인지를 좀 봐야 되는데, 이미 우리가 여러 차례 뭐 공부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다 개념을 잡고 있을 거예요. 예제를 보면서 이전에 또 설명드리지 않았던 부분들 몇 가지를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디스토리 박스라고 하는 펑션을 하나 정의를 하고 있고, 얘는 얘를 받았어. 밸류로 받고 있어요. 레퍼런스가 아니라. 그러니까 밸류로 받았으니까 빠져나갈 때쯤이면은 얘 받은 것은 힙에서 제거됩니다. 그죠? 현재 좀 보시면 박스에서 데이터 타입이 i32잖아요. 박스니까 얘는 힙의 allocated memory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얘 메인을 보시면은 메인은 지금 5에서 u32니까 얘는 스택에 있는 데이터죠. 5. 요 프리미티브 타입의 데이터는 다 스택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let y equal x 하면은 이때는 x의 값이 y의 값으로 카피가 되죠. 프리미티브 타입 혹은 스칼라 타입이라고 그러죠. 프리미티브 타입 or 스칼라 타입은 타입 아 카피다. 이렇게 카피되는 거죠. 여기 적혀서 될 일이 아니라 여기 적혀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x도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y도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력하면 둘 다 이렇게 값이 각각의 값이 출력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박스에 담게 되면은 같은 숫자 5이긴 합니다만 박스에 담는 순간 얘는 힙으로 갑니다. 그렇죠? 힙에 저장된 데이터들은 나중에 deallocate drop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 on hip should be dropped when 언제 drop 되나요? when escaping is scope is 그것의 스코프를 벗어나는 순간 drop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a 담아두었고 이 a는 출력을 하고 그리고 지금은 a를 b에다 담기는데 이런 heap 데이터잖아요. heap 데이터는 moved죠. data is moved when assignment 이런 같은 assignment가 있을 때 a가 소유하고 있던 이 데이터의 소유권이 b로 넘어가고 a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죠? 이 포인트 이 동작하는 메커니즘은 우리 다 그림으로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다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을 만약 여기서 지금 프린트를 a를 하겠다 그러면은 error가 뜨죠. 왜냐니까 이미 moved 데이터가 넘어가 버린 상황이잖아요. 자, 그리고 destroy box에서 b를 넘기시면은 b를 넘겨줬습니다. 그럼 b가 destroy box 여기로 들어가서 이것이 호출되고 이것을 출력하고 난 다음에 이 블럭을 빠져놓는 순간에 b 역시도 사라지고 없죠. 그죠? 따라서 이 지점에서는 사라질 게 없습니다. 이미 b는 사라지고 없어요. 이 b가 이미 사라졌다는 걸 알 수 있는 방법 이걸 주석에서 해서 돌려보면 여기서 error가 뜨죠. 그죠? 이미 moved 한 데이터라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destroy box에 여기다 두지 않았다 이렇게 호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거는 제대로 출력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 b는 언제 드롭 됩니까? 여기서 드롭 되는 거죠. Everything is cool. We're just all I'm trying to say is see I don't wanna go through your phone. 15.2.1 mutability입니다. mutability 관련 내용인데 복사를 해서 그대로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니까 immutable box에서 박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냥 박스를 만들어서 얘는 immutable이죠. 디폴트는 다 immutable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값을 바꾸려고 하면은 error가 뜨죠. 근데 박스 내 값을 바꿀 때 이걸 써야 됩니다. 여기 먼저 dereference죠. 그죠? 포인트를 따라가서 값을 찾아오는 dereference operator. 그죠? 요건 안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immutable box에 뭔가를 이걸 mutable로 바꿔 주려면은 방법은 이렇게 하는 게 정상적입니다. 얘를 mutable box 형태로 넘기고 그렇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나요? 자동적으로 사라지죠. 얘는 드랍 됩니다. 자동적으로. 그렇죠? 얘만 남아 있는 거죠. 그렇죠? 얘만 남아 있고 얘는 데이터가 얘와 같은 거죠. 이해되시죠? 요 메커니즘 아주 자주 써먹는 메커니즘입니다. 얘는 이제 mutable이니까 이렇게 mutable이 먹히더라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출력되고 난 뒤에
어떻게 되나요? 여기 이 지점에 와서 뮤러블 박스에 있는 데이터도 역시 드랍이 되죠.